뉴스 8 라이브 오늘 첫 순서는요, 특별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유통이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이 백신은 오는 26일부터 이 접종이 실제 시작이 되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 방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저희 채널A가 만났습니다. 정 총리는 인터뷰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자,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됐던 정 총리 인터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네,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신 분은 바로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코로나 말씀을 좀 여쭙겠는데요. 네. 이제 1년 동안 최일선에 계셨는데, 아, 이런 거 우리가 참 잘했다. 그거랑, 아, 이런 건 조금 아쉬웠다 싶은 거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확진자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유행이 있었을 경우에도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도 이제 손색 없는 일이었죠. 그것은 이제 우리 의료진과 또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다른 한편 이제 민생을 좀 더 잘 챙기고 싶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제대로 완벽하게 보살펴드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주 꼭 한번 뵙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돼서 있는데요. 이번 금요일인데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 내가 1호 내지는 이번 주에 바로 접종을 시작해서 국민들의 좀 걱정이랄까 이런 걸 좀 덜어드리고 싶다. 그런 플랜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 지금 이제 1차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의료진들, 이제 그런 분들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분들께 접종 의향을 여쭤보니까 94%가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께서 접종하는 것을 주저하신다든지 하면 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먼저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순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7,900만 명분까지 도입됐나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죠. 추가로 더 백신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원래 우리 인구를 이제 5천만으로 보면 70%가 3,500만 명 아닙니까? 그 정도가 접종을 하면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완벽한 판단은 아니죠. 그래서 7,900만 명분이면 3,600만 명분의 두 배도 넘는 물량이지요. 그래서 현재로 보아서는 막 그 정도면 충분한 양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내고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백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려온 기사, 대통령 일정을 보니까 최근에 중소기업, 주사기를 만든 중소기업 방문하신 거 저 영상 봤거든요. 예, 풍림 파마텍이라고요. 원래 이제 그 이 다국적 제약사가 그런 주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국내에 그런 설비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삼성에서 풍림 파마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설비 투자도 완벽하지 않고 또 이제 그걸 하려면 국내의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해요. 이제 이 의료기기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원래 그 허가받는데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걸려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아주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었고요. 식약처에서. 삼성이 중소기업을 도와서 그런 특허가 있는 주사기를 개발했는데 이런 특허 개발을 빨리빠르게 한 것이 우리가 화이자 백신을 좀 더 도입하고 그런데 좀 도움이 되긴 됐었던 겁니까? 약간 도움이 됐습니다. 이해를 좀 복을 받으신 게 있는 거. 예, 그럼요. 예. 그런 전 과정을 처음부터 이제 제가 중대 본부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제가 소상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7월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는 물량의 일부를 그 3월 말 4월 이때에 받을 수 있도록 뭐 큰 양은 아닙니다만은 그 역할을 이제 그 주사기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는 그 주사기가 필요하고 우리는 좀 일정을 좀 앞당겼으면 하고 하는 이 두 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아까 말씀하신 3월 말 이때 들어오는 화이자를 고령층이 좀 먼저 주사하고 하는 그런 플랜이랄까 고령층 대책이랄까 그런 게 좀 따로 있으십니까? 6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이걸 그 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이 좀 덜 됐다. 그게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게 현재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그게 확인된 연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가 그 사이에 또 들어오거든요. 3월 말 4월 초에.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 화이자를 접종하는 것도 지금 그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고령층에게는 그 화이자를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총리께서 이제 임기를 적절한 시기에 이제 마치시고 내년 있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실 계획으로 다들 믿고 있거든요. 그 총리는 임명직이니까 네. 언제든지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수 있죠. 예, 지금 총리직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직책입니다. 현재 저는 이제 방역과 민생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공직자들은 그 공직에 있는 기간은 이제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하는 일을 제대로 잘 하는 것, 그게 이제 제 태도이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고쳐 질문을 좀 드려도 답은 예스냐 노가 아니라 좀 유보하겠다쯤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제 일을 열심히 지금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는 이제 자제하는 게 좋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왜 쓸데없는 데 전력을 낭비하느냐. 국민은 노력한 만큼 소득을 챙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어떤 특정인이 쓸데없는 데 전력을 낭비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돌아가고 뭔가 나눌 게 있어야 그래야지 그 뭐 기본소득이든 재난지원금이든 뭐 이 하여튼 국민들에게 나눠드릴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를 하게 할 것인지 그 얘기가 더 중요하지 나누는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자 좀 그래서 저는 경제를 좀 성장시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왜 나누는 얘기만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낼 거냐.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이제 성장과 분배를
함께 균형 있게 얘기를 해야지. 성장 얘기는 빼버리고 분배 얘기만 계속 그거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뭘 가지고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게 빠진 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한 거예요. 올 연말쯤 온 국민들이 마스크 벗고 일할 수, 생활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제 그렇게 되도록 일단은 이제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하던 9월 말, 11월 말까지 최소한도 70%의 국민들께서 접종을 하시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구촌이 하나가 된 시대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이 개방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의 많은 부분이 수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잘해서는 되질 않아요. 세계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이제 이 팬데믹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고 세계도 함께 이제 그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대와 협력을 하자 그런 말씀들을 지구촌의 인류에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좋은 결실 남겨줘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네.